저희 미미에게 줄 고양이 간식인 참치 캔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브랜드는 ANF라고 하는데요.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브랜드명은 어느 정도 좀 익숙하지 않나 싶은데요. 사료라든지 뭐 고양이나 강아지 사료 전문으로 해서 간식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사조하고 동원 이렇게 두 회사의 참치캔을 보통 미미한테 급여를 했는데 좀 이번에는 조금 입맛을 달리할까 싶어서 ANF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5종인데요. 하나는 그냥 왔을 때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왔을 때다 하나를 그냥 까서 이렇게 줬는데 이게 참치 치킨 무스캔인데 좋은 거는 이렇게 플라스틱 캡이 있어가지고 먹고 나서 남으면은 이렇게 보관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참치 치킨 무스캔은 좀 이게 잘 갈려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돼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게 무슨 완전 깻묵이나 이런 것처럼 완전히 싹 갈려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미미는 평소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뭔지를 몰라도 간식 종류는 별로 그렇게 한꺼번에 보통 이 작은 캔들은 다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미미는 그렇진 않고요. 아주 극소량, 그러니까 뭐한 3분의 1 정도 먹다가 그냥 남겨버려요. 이거에 아깝다고 이제 오래된, 놔둘 경우에는 이게 상하니까, 부패하니까, 보통 하루 정도 돼서까지 안 먹으면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캔을 준비하면서도, 저희 미미가 좀 입이 짧은 편이라서, 그런 게좀 걱정이 됐었는데, 역시나, 이것도 3분의 1만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ANF캔이 어떤 건지 한번 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참치 무스캔이거든요. 참치 무스캔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것도 아주 잘 갈려가지고, 잘게 갈려서 있는 상태고, 신선하고 부드러운 흰살 참치, 순살을 갖다가 넣었고요. 그리고, 흰살 참치를 넣었다는 게 이게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치 게 맛살 캔? 참치 게 맛살. 게 맛살은 사람도 먹는데, 여기 흰살 참치와 순살하고 통통한 게살이 들어갔는데, 요것도, 게살을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더라고요. 게살만. 이것도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 미미는 뭐, 썩, 동원이라든지, 사조라든지, 참치 게살을 먹여봤는데,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있고, 참치 새우캔 있습니다. 참치 새우캔은, 흰살 참치와 통새우가 들어갔다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좀그 일반 그 우리 참치캔처럼 이렇게 좀 살이, 살코기가 이렇게 덩어리째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고요. 참치 치킨 무스캔? 아, 이거는 했고요. 참치 치킨 무스캔. 요거는 아까 봤던 거고, 여기 흰살 참치와 부드러운 닭고기 순살. 요거를 가장 좋아해요, 저희 미미가. 닭고기도 들어가고 흰살 참치가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부드러우니까 그냥 혀로 핥아 먹는 그런 먹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참치 순살캔은 완전히 참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이거 사람이 먹는 참치의 그 살코기와 비슷한데, 흰살 참치와 젤리를 넣었다고 하는데, 젤리? 젤리는 뭐지? 아무튼 젤리가 있는데, 이게
생후 3개월 정도 되면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일단 먹여봤는데 미미가 아주 잘 먹는 편입니다. 이렇게 그냥 혀로 핥아가지고 캔 채로. 또 웃기는 게 미미는 그냥 그 밥그릇에다가 담아주면 안 먹어요. 그냥 이캔 자체로 줘야 잘 먹는 그런 특별한 또 이런 식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줬더니 한 3분의 1 정도는 잘 먹고 나머지는 배가 부르는지 그냥 땅 파는 동작, 흙을 덮는 동작, 나중에 먹으려고 예, 그런 동작을 취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캔이라고 하는 거는 고양이 캔은 아주 저렴한 경우에는 거기 뼈라든지 그러니까 그 살코기를 갈면서 생긴 뼈라든지 이런 게 통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먹었을 때 목에 걸리거나 이럴 때 위험한 상황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고양이 캔은 얼마 하지도 않거든요. 캔 하나당. 그러니까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좀 질이 좋은 거. 뭐 동원도 좋고 저 개인적으로는 동원이나 사조나 뭐 ANF도 좋고요. 이렇게 좀 브랜드가 있는 거를 추천합니다. 너무 싸면은 저렴하면은 좀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